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우성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입니다. 이 차는 렉서스의 플래그십 쿠페인 LC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컨버터블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뭐 엔진 구성 이런 부분은 LC와 자실상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V8 5000cc 엔진을 얹고 477마력의 제고 출력을 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내는 차고요. 그리고 또 V8 엔진이 10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변속을 해 나가면서 성능과 가속감과 또 연비 이 부분을 최적화를 하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춘천까지 주행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스트레스 없고 상쾌한 그런 주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속감도 굉장히 빠르게 변속이 됐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속도 영역에서든 그 V8 엔진의 그 풍성한 파워 그리고 또 넘치는 질감 이런 것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이즈가 상당히 큰 차고 무게도 무거운 그런 이제 럭셔리 스포츠 컨버터블입니다만 운전하는 중에 전혀 그런 무게감이라든가 어떤 이 차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을 의식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밸런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정속주행도 마찬가지지만 좁은 길에서의 어떤 핸들링 성능도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속도 영역에서든 렉서스 브랜드다운 어떤 그런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풍성한 그런 어떤 운전감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LC500 컨버터블은 그 시속 50km 이하의 속도에서는 주행 중에도 소프트탑이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약 7초 정도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굉장히 작동이 빠른 편입니다. 탑을 좀 닫고 리뷰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LC500 컨버터블에 이제 소프트탑을 다 이렇게 닫았습니다. 닫히고 나면은 내부 정숙성이 상당한 수준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거는 V8 엔진의 그 박력. 굉장히 부드럽게 렉서스 브랜드답게 뭐 가속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그 477마력을 내는 강력한 파워는 운전석에서 운전하는 내내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렉서스는 이 차에 좀 더 인상적인 사운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여기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고 배기음까지도 이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튜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음색에 큰 공을 들인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 세 가지 고주파 음을 이제 조합을 해서 운전석에 굉장히 듣기 좋은 사운드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영역대에 따라서 뭐 운전자는 그 파워풀한 사운드를 느끼면서 이제 마음껏 이제 운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좋은 엔진 성능과 10단 자동 변속기 이 조합의 어떤 파워트레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행 모드를 이렇게 6가지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레버를 아래 위로 돌리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눌러서 총 6가지 주행 모드 가운데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노멀과 커스텀 모드 그리고 아래쪽으로 돌리면은 컴포트와 에코 모드 이렇게 총 6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 맞춰져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엔진과 변속기가 가장 편안하고 최적의 어떤 조합을 이루면서 운전자가 안락하게 이 차의 성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맞추고 나면 이 배기 사운드가 조금 더 강력하게 튠업이 됩니다. 이 계기판 디자인도 아까와 좀 다르게 변경이 됩니다. 컴포트나 노멀 모드 때와 달리 1000에서 500rpm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변속 타이밍을 가져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디자인도 완전 달라지고 기본적인 rpm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배기 사운드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변속 타이밍을 4000rpm 정도 최대한 늦춰가면서 가속을 뒤에서 밀어붙이는 강하게 운전자가 이 차의 성능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가장 강력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가속감도 뭐 컴포트나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LC500 컨버터블은 8교통 엔진의 어떤 그런 힘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플래그십의 위치에 있는 고급 스포츠 컨버터블인 만큼 안락한 승차감이라든가 또 굉장히 편안한 주행감이라든가 이 차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역시 빠짐없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S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요. 서스펜션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탑승자의 어떤 승차감을 고려를 해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앞뒤 당연히 다 멀티링크로 이제 갖춰주고 있습니다만 이 차 사실 휠이 21인치로 굉장히 대형휠을 끼우고 있습니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 보닛 쪽은 또 굉장히 낮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스펜션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이제 힘든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저기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 간에 그 굉장히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한번 보시면은 그 서스펜션이 굉장히 독특하게 수직이라기보다는 거의 굉장히 한 45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스듬한 각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스펜션을 넣으면서 이 댐핑의 제어 능력을 최적으로 맞춰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준인데 일단 렉서스 엔지니어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차의 승차감을 렉서스 브랜드답게 그렇게 완벽하게 잘 조율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큰 덩치가 있고 한 스포츠 컨버터블입니다만 그 핸들링 성능도 굉장히 경쾌하고 빠르게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차는 이런 성격의 차들 가운데서 상당히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운전자가 이 차에서 편안하게 이 차를 제어를 해 나가면서 드라이빙을 즐기는 데는 이 차의 그 굉장히 좋은 디자인의 품질 좋은 시트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사운드는 사실 뭐 우리가 기존의 렉서스 차에서는 즐기기 좀 힘든 그런 사운드였죠. 근데 이 LC500 컨버터블은 렉서스에서 보기 드문 자연흡기 활기통 엔진답게 운전자에게 굉장히 듣기 좋은 강력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그 가속감을 이어나가죠. 뭐 차체가 상당히 낮고 뭐 이렇게 와인딩 로드가 이어집니다만 그래도 뭐 이 차의 운전석에서는 뭐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혀 느낄 수 없이 편안하게 운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마 이 LC500 컨버터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이 차가 지향하고 있는 고객층이 어떤 고객들 타깃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이 차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 절대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10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1단에서 한 7단까지는 노멀 모드,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 2000rpm 전후에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그 변속 타이밍을 가져갑니다. 계속해서 속도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굉장히 기민하게 변속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매끈하게 이어지는 어떤 가속감 시프트업과 더불어서 이 차의 어떤 레벨에서는 그래도 최적의 어떤 그 연료 효율성까지 맞춰나가는 그런 좀 그 퍼포먼스를 보이고요. 그 윗단에 8단에서 10단 이 선에서는 굉장히 낮은 RPM을 거의 1500 정도 RPM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8단 이상의 어떤 기어 단수에서는 그 효율성에 좀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10단 자동 변속기를 이 차에다가 넣은 그 본질적인 이유에 가장 충실하게 뭐 세팅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타고 있는 차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은 렉서스의 플래그십 쿠페인 LC의 컨버터블 형태입니다. 우선 그 LC500 컨버터블의 그 디자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부터 보시면은 그 이제 렉서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스핀들 그릴이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스핀들 그릴의 위쪽에는 크롬 장식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그릴 위쪽과 이 보닛 라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서 조금 더 속도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릴 자체도 위쪽은 이 그릴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게 퍼지면서 그릴의 간격이 커지는 이렇게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쫙 모이는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멈춰 서 있더라도 심지어는
그 속도감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는 L자 형태로 만들어진 이 주간 주행등과 그리고 또 LED 헤드램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커브 안쪽으로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앞쪽은 낮게 깔려 있고요. 뒤쪽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올라가는 안정감 있는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 길이가 5m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사실 결코 작은 차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직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 바디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 측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과감한 면을 굉장히 과감하게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도어 뒤쪽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라든가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어, 이렇게 쭉 봤을 때 스포츠 컨버터블의 전형적인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가 사실 21인치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C500 컨버터블의 외관 디자인 중에서는 이 후면부가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리어 램프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가 가지고 있습니다. 3D 입체 타입으로 LED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램프 디자인을 유지를 하고 있죠. 뒤쪽을 보면서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보통 이렇게 소프트 탑 컨버터블 같은 경우에는 탑을 딱 열면은 이게 이제 수납이 되죠.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체 크기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LC500 같은 경우에 한번 열어보죠. 트렁크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네. 물론 트렁크가 굉장히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지금 소프트 탑을 수납해 놓은 상태에서도 트렁크 공간이 최소한 이 정도, 그러니까 골프백 하나하고 보스턴백 하나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용량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트렁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LC500 컨버터블의 도어 핸들은 주행을 시작하면은 도어 안쪽으로 딱 수납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또 도어를 열 때는 안쪽을 누르면 이렇게 플립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렉서스 로고를 이렇게 새겨놓았죠.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보는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디테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LC500 컨버터블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관의 어떤 디자인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내에는 굉장히 더 재미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C500 컨버터블의 우선 인테리어에서 계기판을 먼저 보시죠. 내부가 보시면은 동그란 링과 같은 저런 아날로그 형태와 또 그 안쪽과 주변에 있는 각종 디지털 신호,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요 스티어링 휠 요 왼쪽 위쪽에 보시면은 요 클러스터 계기판 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걸 눌러 볼까요? 요걸 누르시면 요게 가운데 있는 아날로그 링이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어떤 주행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은 또 다시 원상 복귀가 되면서 노멀한 형태의 어떤 계기판 형태를 보여주죠. 요 한정되어 있는 그 공간 내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배치 고육지책의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요 디자인이나 또 운전자가 보는 시각적인 재미 측면에서 좀 집중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면도 고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 계기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가운데 크게 대시보드 상단 가운데 크게 그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내부에 이제 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 메뉴를 눌러서 보시면은 다양한 오디오라든가 전화 연결, 각종 앱 이런 걸 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하는 거는 버튼 뒤에 있는 이 패드, 매직 패드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약간 노트북에 있던 그 터치패드를 만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요게 터치하는 감각만 손에 익히고 나면 뭐 조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한국형 앱이, 이 내비게이션 맵이 이 차의 전체적인 굉장히 화려한 어떤 인테리어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심플하고 좀 그런 앱이 디자인이었다면 더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내는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부터 센터 페시아 쪽, 그리고 센터 터널, 시트, 도어 트림 전부 다 고급 가죽으로 감싸고 또 굉장히 독특한 문양을 가진 디자인, 이렇게 완성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센터 페시아 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공조 시스템 쪽은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이 오디오와 더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손을 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도 밖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다이얼과 버튼을 끄집어내놨듯이 밖으로 또 이렇게 물리적 버튼을 끄집어내서 운전하면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밑쪽에는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크 레빈스는 뭐 렉서스와 같이 협업을 한 지가 이미 꽤 오래됐죠. 오디오 사운드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차는 V8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매치를 하고 있는데요. 10단 자동 변속기 레버는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버튼식이라든가 아니면 다이얼식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어 변속기 레버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요. 운전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변속을 할 때는 그 안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당겨서 앞으로 밀면 후진, 그리고 또 당겨서 뒤로 하면은 전진, 당긴 상태로 잠시만 있으면은 중립,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요. D 상태에서 다시 한번 뒤로 당기면은 이제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뉴얼 상태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플리퍼를 이용해서 변속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봤지만은 이 수동 모드 상태에서도 속도가 올라가거나 엔진 회전속 올라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또 이렇게 변속이 기어 단수가 바뀌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운전자의 의지에만 맡기는 완벽한 어떤 매뉴얼 모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스포티한 운전을 즐기는 분들은 좀 더 재미있게 차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여닫는 스위치는 이렇게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여는 것도요. 살짝 누르면서 앞쪽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앞으로 밀면은 탑이 다 닫힙니다. 그리고 뒤로 밀면 탑이 열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윈도우 개폐 스위치는 요 소프트 탑 개폐와 관련된 작동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조각창을 여닫는 것도 요걸로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 안에서 수납 공간은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이 배치하는 그런 성격의 차는 아니죠. 사실 글로브 박스는 요 조수석 앞쪽에 굉장히 조그마한 사이즈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최소한의 어떤 물품만 넣을 수 있는 얕고 좁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도 또 이렇게 센터 터널 요 기어 레버 뒤쪽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눌러서 뒤로 미는 방식인데 이 부분 역시 뭐 음료수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조그마한 물건 정도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움직이는 동작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렉서스가 가장 잘 해왔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LC500 컨버터블의 인테리어에서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트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차 시승을 위해서 딱 운전석에 앉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시트인데요. 이 보시면은 디자인도 굉장히 좀 화려한 편입니다. 화려한데 실제로 앉아보면은 양쪽에 이 허벅지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볼스터 부분이 있고요. 또 양쪽 옆구리도 이 쿠션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붙잡아줍니다. 보기에도 좀 화려합니다만 실제로 이 차에 앉아보시면은 주행을 하면서도 그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스포츠카다운 그런 시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뭐 운전자에게 어떤 긴장감을 좀 불러일으킨다거나 그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잘 붙잡아주면서도 굉장히 편안한 안락함을 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렉서스 브랜드가 1989년에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갈고 닦아온 그 고급스러운 느낌, 또 고급스러운 시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하우, 그런 부분이 이 LC500 컴포터블의 시트에도 잘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길 또 위쪽에 헤드레스트 밑을 보시면 에어스카프 같은 형태의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픈한 상태에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그 운전자들에게 따뜻한 바람을 목 쪽으로 이렇게 내뿜어주는 그런 이제 그 통풍구인데요. 요게 뭐 이런 컴포터블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디테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약간 쌀쌀한 날씨에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목 부분만 따뜻한 바람이 와도 훨씬 더 몸 전체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LC500 컴포터블에는 이렇게 뒷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앉아보도록 할까요? 앉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운전석 앞좌석 뒤쪽에 있는 이 레버를 제치우면 바로 자동으로 앞으로 들어가고요. 뒤에를 앉아보시면 지금 앞좌석은
제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뒷좌석은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차는 전적으로 사실은 1열 시트, 이 운전자와 운전자 동반자 이 두 사람을 위한 차지,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차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뒷좌석은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LC500 컨버터블을 이 서울에서 춘천 이 장거리를 오가면서 지금 시승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LC500 컨버터블은 스포츠 쿠페, 스포츠 컨버터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렉서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편안한 고성능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론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렉서스 브랜드의 차답게 굉장히 좋은 차고요. 반면에 이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고 체격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경쾌한 어떤 발놀림 이런 부분을 워낙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겁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성이 아주 부각된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이 차를 즐기면 기분 좋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운전 재미 플러스 보는 재미 또 몸으로 느끼는 어떤 맛 그런 거를 다 두루두루 선사해주는 그런 차니까요. 또 이 차를 타면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LC500,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을 몰고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더 재미있는 차가 있으면은 저희가 또 바로 차를 몰고 또 여러분께 또 리뷰를 한번 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